자, 창원시청이 한 명의 선수가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몰아치는 모습은 아니에요. 네. 장정훈 달렸어! 타쿠마! 와, 지금 교체에 들어오자마자 타쿠마 선수가 골을 뽑아냈고요. 한 번에 오른쪽 측면으로 전환했던 패스가 주요했던 창원시청의 공격이었습니다. 자, 갈 길 바쁜 천안시의 발목을 잡아끄는 타쿠마의 선취골이 나왔습니다. 스코어 1대0. 네, 이렇게 되면서 이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천안 입장으로서는 정말 뼈아픈 실점일 수밖에 없고요. 그렇죠. 반면에 이 수적 우위를 10분 활용했던 창원시청 또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. 자, 지금은 뭐 골도 골이지만 굉장히 멋있는 장면이 네. 나왔어요. 한 번의 전환 패스가 좋았고 그리고 여기서 황재훈 선수의 이 한 번의 크로스 선택이 너무나도 좋았어요. 자, 타쿠마 선수가 이에 반해서 창원시청은 시간이 느리게 흘러갈 것으로 느껴집니다. 공 빠졌어요. 패스 연결됐는데요. 나왔습니다. 김종성. 자, 김종성이 경기 균형을 맞췄습니다. 와, 정말 중요한 순간에 이 득점 경쟁을 하고 있는 김종석 선수가 한 골을 해주네요. 자, 지금은 실수가 있었고요. 그리고 이승규 골키퍼의 판단 미스까지. 아, 네. 지금 돌아섰죠. 전반전에서도 이승규 선수가 약간은 나오는 타이밍을 잘 못 잡는 모습들이 비춰졌었는데.